자,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어제 이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이거 볼 때마다 부담돼. 바가 기니까. 저번 시간에 거미의 검을 얻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는 너가 이제 장검이 3개고 도끼가 하나. 거미의 검을 쓸 녀석이 없어요. 지금 근접에 쓸 녀석이. 너도 이제 굳이 쓴다면 나지. 내가 써야지. 그쵸? 내가 쓰기 좀 그렇고. 아무리 플러스 1이 더 높은 무기여도 좀 그래. 스와블 해서 써보자 한번. 근데 이게 스와블 하게 되면은 쓸 수가 있는 거야? 어디다가 놓고 왔니, 무기? 여기 있네요. 스와블 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방패까지 되냐? 되네? 그러면은 거미가 나오면 한번 스와블 쓰죠. 뭐야, 거미 추가 데미지 없어? 아, 일단은 그러면은 나중에 와서 정해. 일단은 거미 줄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득이니까 검으로 쓰는 게, 거미 줄쓴 동안 어차피 못 때리니까 그때 스왑하는 걸로 하고요. 됐어, 팔라딘이니까 뭐잘 싸우겠지, 알아서. 거미 나왔죠? 여기 넘어가면 거미 줄 나온다, 그런 짓은 안 하겠지. 귀신같이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제 정확히 이제 메인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사건 보시면은 클러우드에 테이조크가 있다 그러고요. 키반과 테이조크 완료가 됐네요. 테이조크를 죽여야지 키반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케이조크의 흔적만 쫓았는데도 만족을 했습니다. 이상하네. 거미굴이었고, 이거 이름표 켜놓으니까 썸네일 각은 안 나오는데 되게 마음이 편하다. 이름이 나오니까. 이름도 얘들도 나오고. 나대지 말고요, 이모엔. 이모엔 마법사인 주제. 마법사처럼 전혀 안 생겼죠. 이거 로브입니다. 로브에 지금 지팡이가 없죠. 지팡이 딱히 들든 안 들든 상관없기 때문에. 왔다. 지금이죠. 소리 들렸죠? 지금 거미검으로 바꿔줍니다. 안 묶이죠, 이러면? 싸워줄래, 좀? 뭐하니? 졸라 느려. 근데 맞았어. 잘해라. 나 잠깐, 키반 안 돼, 키반 안 돼! 아. 졸라 쓸모없음. 일로 가자, 우리. 클럽구대에 있는 테이조크. 아, 거미 인간은 좀 튼튼해서 안 돼. 자, 도와줍니다. 얘네가 지금 거미라 이런 애들이라서 키반이 센데, 나중에 이제 건방을 드는 녀석, 저기 나오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키반의 타코가 더 낮게 잡힐 거기 때문에. 그쵸? 원거리 이제 저항이 붙으니까. 그때 우리 주인공이 잘 해줘야 됩니다. 주인공이 지금 딜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12 타코죠, 지금. 데미지 더 강하고. 타코가 엄청나죠? 6밖에 안 되죠? 발수 게이트 1인데. 키바니가 열심히 해줘야 돼. 이거 누구 거냐? 누구 건지 몰라도 내가 잘 먹겠습니다. 누구 건가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먹으면 내 거지. 인정. 와, 좀비 모습으로 변한데. 한 번만 해볼까? 야, 왜 자꾸. 야! 아니, 왜 자꾸. 야, 장검만 안 주는 거야. 짜증나네. 재수없게. 세이브 하고요. 한 번만 써보죠. 아, 좀비가 되면 느려지는구나. 좀비의 모습. 별 제거는 저 주문도 있긴 한데, 반지도 이제 판매할 거기 때문에 평범하게 팔아보죠. 좀비의 모습이 돼도 전투력은 똑같네요. 강력한 좀비네. 매력이 떨어져. 매력이 15까지 떨어지죠.
15에 다른 애들보다 높은 것 같긴 한데 갑시다. 지금 너 비몽사몽으로 양치를 했더니 치약을 다 먹어버렸어. 너무 입이 써 지금. 아 극혐이야. 이모엔 내릴까? 이모엔 너무 앞에서 나대는데 맘에 들지 않아. 이 맵이 지금 이쪽 길밖에 없죠. 도박팀을 보내서 거미줄을 빼고 적들을 불러오겠습니다. 가봐. 오빠, 거미줄 안 걸리는 검으로 바꿔서? 여기까지 괜찮? 올라가 봐. 여기도 괜찮? 안전. 따라와 봐. 어? 괜찮? 근데 1대1이면 무조건 이기죠? 나머지 따라와. 아, 되게 느린 것 봐. 후기 다루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하죠? 로고 1번만 이동. 했죠. 아, 잠깐만. 뒤로 빠져. 위상검이. 사람이 있냐? 위상검이 1대1 되면 나못 이기지. 건방지네? 설마 지겠어? 그렇지? 10점이나 입었는데 이거밖에 안 달아? 좀 위험한데? 이리 와봐. 전력 투구 모드다. 얼마 줄 거야? 1400, 아, 많이 주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주네요. 난900줄줄 알았는데, 더 강한 녀석이었나 봅니다. 이거 뭐에서 주워가지고 데리고 있는 거냐, 이 검은. 아, 저기 양손검만 나와. 진짜 장검 안 나왔어, 이렇게? 아, 강폭화 검이네요. 예전에 이거 썼거든요. 이거 은근히 좋습니다. 거의 솔플이었나,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이거 썼을 때. 약간 이제 뽕맛이 있기 때문에. 쟤한테 주자. 내가 안 쓰는 것만 잔뜩 나왔죠? 역겹게. 3레벨 주문 추가됐고요. 실수점은 좀 오버하고 하는 힘이 날것 같은데. 시점 방해를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 너무 느려. 이거 시점 방해를 걸어놓고 상대가 이제 그걸 쓰면은 나 이제 마법 해제를 걸어버리면은 이제 법사가 바보가 되긴 하는데 그 정도로 강력한 법사가 있나 지금? 일단 가져가자 그래. 아 뭐야? 돼지 됐어? 좋은 거 끼고 있구나. 싹 팔고 와야겠는데. 가자. 테이조크 거 먹으면은 좀 그런데. 아 이거 아직도 안 풀렸냐? 돌아갔다 올까 그냥? 장비 너무 많으니까. 절로 나가서 돌아갔다 오죠, 그러면. 길 없니? 세상에. 독한 놈들. 아이템도 없어. 뭐야. 내려와 봐봐. 저기까지면은 내려갈 수는 있겠네. 한명잘 밟았네. 예리하게. 무게 넉넉한 애들이 지금 이모엔이랑 주인공 넉넉하네. 여러분은 당장은 파밍 문제 없겠네요. 이렇게 잡아. 뭐했어? 이리 와봐. 키반 안 돼. 키반 안 돼. 키반 안 돼. 키반은 안 돼. 아 졸라 강해지. 아 진짜. 아 역겨운 거 보소.
그걸 또 가서 걸려주냐. 실합니까? 주인공 줘 그냥. 이러면 되잖아. 이렇게 힘 이렇게 하라드님을 내가 이렇게 걸다니. 아. 칼리드 때문이야 다. 솔직히 칼리드 힘 올려주는 정도의 역할 밖에 없거든 지금. 칼리드가 지금 다 해먹어서 그래 지금. 애매한데 아슬아슬한데. 검지 속박도 클릭이 아예 안 되나? 안 되네. 이러면은 검은 그냥 들고 있어야겠다 이렇게. 아래를 통과해서 올라온 다음에 불러서 싸우게 하자. 여기서 싸우면 되니까. 이리 와봐. 어, 다 됐네 이미. 와봐. 어떻게 함정을 밟은 거야 얘는? 주문을 쓰는 녀석이 있나? 거미줄 주문을? 불러와. 하나씩 검으로. 또 갑주는 수업이 안 되는데 무긴 돼서 편하죠. 옛날 이제 디아블로처럼 수업을 해서 버프를 걸고 수업을 하는 것도 됩니다. 네, 기억하기에는 아마 허상부신이었나? 그걸 갖고 있는 이제 대검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환영검이네 말 그대로. 가봐. 힐 좀 써주고 그래라 눈치껏 좀. 아 참 이거 서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한번 더 써줘. 커다란 검이네. 약한 애죠? 한번 싹 돌고 와. 여기는 의외로 비어있네. 여기선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잠깐만 잠깐 여기 다 비어있는 거야 그러면? 길 어디야 그럼? 아, 잠깐만 길 어디야 그럼? 여기냐? 어, 길이 없네? 하자. 함정 없겠지 이제. 미심쩍은 데가 딱히 안 보이거든. 여기냐 혹시? 일단 와봐. 아 이거 거미야. 거미고. 뭐야 어디서 나왔어? 아 리진 된 거구나. 약한 애들만 리진 되네요. 잘 잡아라. 아니 시방 이것도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하는 게 이거 던지는 것밖에 없으면서. 아! 그건 좀 아니지. 걸려버렸냐? 아니야 아니야 살았어 지금. 여기 길 아닌가? 아 여기 맞다며. 광산이 있다고 여기에? 아 그래? 그러면 숲에 있다 그러니까 여긴 아니네. 여긴가 보네. 여기나 여기겠지. 가봐. 여기 없어 위지 뭐. 그쵸? 이건 뭐야 그러면은? 나무 조각 떨어진 거야 그냥? 갈 수 있냐 혹시? 여기 아니냐? 여기는 좀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한데. 가봐 가는 데까지.
뭐야? 지팡이야? 아니구요 여기. 근데 이거처럼 이제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간 데까지 가보자고요. 여기 아니고 딱히 숲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야. 맵이 맵을도 이동시켜야 되나? 거미다 거미 불러와. 얘는 왜 적도 아니냐? 힘 한번 써주고요. 그렇지. 칼리드의 데미지. 거미줄 없나 보지?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데 없는데? 어찌 된 거야? 막혀 있고 막혀 있고 막혀 있고 막혀 있고 막혀 있고 여기 아니야. 어, 아래 길 있네. 길 있네. 이런데 길이 있냐? 어디야? 여기가 길이라고? 요렇게? 왜? 여기 아닐 텐데. 어. 여길 리가 없어. 어. 난 이런 길이 기억이 안 나. 바르스 게이트 할 때 메인은 아닐 거야, 적어도. 아니냐? 어? 길이야? 잠깐만. 리얼로 다 길이야? 2800 경험치 좋아요. 아 여기서 이동하면 되나봐. 아아 이거 아니죠. 어디서 저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어. 일로 불러와 일로 불러와. 왔다 왔다 이미 왔다. 바꿔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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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이모엔 때리는 거냐? 안 되지. 불이다. 그렇지. 시연 했는데 시연하기 전에 죽었나 보네. 가서 보고 올래? 아, 저 거미줄 때문에 세이브도 안 돼요. 얘는 어떻게 이 거미들이랑 동맹 맺은 거야? 진짜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나 기억 안 나.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여기는? 이런 데 있었어? 아니야 없어. 그치 여기 없었어. 여기 있는 건 오바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돌았는데? 어 길이 없는 게 불현스럽거든요. 왜 있는 거야 여기는? 거미 두 마리 있는 거야 그냥? 아 내가 처음 와봐. 길이 이름 뚫려 있구나. 올라가서 돌아갈까? 어 위로 가는 것 같은데 생각. 클로거드 위쪽으로? 위쪽도 클로거드일 겁니다. 어 옆에 있는 숲이랑 헷갈렸는데 위에도 클로거드일 거예요. 내가 위에가 답이라고 그랬던 게 저기가 어차피 맞긴 했는데. 그쵸 여기 클로거드죠. 어떤 의미에서 맞네? 갈 수 있냐 근데 여기서? 어, 갈 수 있네. 갈 수 있으면 됐어. 잠은 잤지. 아이템 판매하고 가죠. 아, 더럽게 머네요. 때리고 판매하고 일로 와서 이제 아, 배울 수 있는 게 없잖아. 마음에 안 들어. 어, 없어다. 걔네는 자신만의 루트로 가나 보네. 거미들 안 거치고. 가자. 아이템 팔러 왔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템 중에 내가 낄 만한 게 없네요. 아 참 이거 거미줄 검은 내비 두겠습니다. 나는 인퀴지터 다 될 줄 알았지. 아 이거 버려.
투명화도 버려. 가수의 기름이랑 가수의 기름만 있으면 돼. 필요 없는데 일단 가천은 가자. 3천원. 야 이거 좋죠? 원에서는 거의 무적인데? 아 필요 없죠 이거. 마비는 혹시 모르니까 두죠. 아 이거 좋으니까 두고요. 관광약은 판매 500원, 장궁 1250원, 12,000원, 200원. 이제 보석까지 팔자. 좋은 거 없나? 자식 말이야. 다색부도 다섯 개 있어놔. 다 되네? It's been dreadful slow business lately. 자색 분산은 5개 팔고요. 700원이나. 아, 위부터 좀 정리를 해야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My inn is open to all who behave themselves. 팔아줍니다. 아, 귀찮아. 너무 귀찮아. 가수의 기름 실수로 팔까봐 너무 무섭다. 다이아몬드 500원. 이것도 돈이 되기 때문에 안팔 수가 없네요. 나 같아 이제 극한의 이득충으로서. It's been dreadful slow 징계자도 원하는 사람이 있지 business 않을까? lately. 너무 똑똑한 나머지 바보가 되고 싶어 하는. 아. 잠입 임무에서 쓰는 거지, 바보로. 그런 거 없네. 바보 코스프레 하면 잠입하는 거지. 일단은, 활은 솔직히 도적들이 줄거 아닙니까? 슬링만 있으면 되죠. 탄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20개. 120개 말고 20개. 미쳤어? 좋습니다. 오케이, 발루스 게이트 가서 팔고 싶은데 머리를. 근데 어차피 이제 이거 퀘스트 하다보면 머리까지 얻을 테니까 상관없겠죠? Go on, 이동하겠습니다. then. 자네 거미 검은 내 이게 아파 You 죽겠네. are exalted. 철퇴랑 거미 검딱 스왑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I'm on it. 가면 되겠다. 머리까지고 내가 한꺼번에 팔겠네. 세이조구 잡고. 마땅히 가져갈 아이템이 없네. 그쵸. 다 판금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모엠 빼고. 살게 없어요, 제 입장에서. 발루스게이트 2에서는 마법 아이템도 팔고 그런 상점에서 비싸게. 팔지도 않으니까. 돈쓸 일이 없어. 난내 이게 차고야. 장검이 설마 가장 안 나올 줄 몰라. 장검이 제일 이제 기본 무기니까 제일 나올 줄 알았는데. 제일 안 나왔어. 어중간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아니하면 못한 법. 딱 드러났죠 지금. Hello? 아힘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My temper shield. Go on then. Sorted. You rang. 가서 뭔데? 여기 나오고요. Go on then. 이런 게임 한두 번 하나 이 정도는 여유지. 아, 아퍼 스스로 독치료하고. 거미줄이니? 아니지? 좆됐다. 좆됨! 아, 너무하네, 진짜. 야, 무슨. 아. 필드 중간에 거미줄이 나와. 말도 안 되잖아. 누가 던진 거 같잖아, 저러면. 함정이 아니라. 함정이 아니잖아. 뭐야, 쟤는. 엘도르.
오, 이런 숲에 아름다운 일을 발견해서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 모두 지친 기색이로군. 커벅스 와인 어떤가? 잠깐만요. 이게 병자 마냥 이렇게 골고루 앓고 있냐? 그녀만의 삶을 영위하고 있어. 그녀의 아버지는 파리스 게이트 태공들 중 한 명 엔터 실버 실드요. 솔직히 동료 다 모여서 뭐 하고 싶진 않은데 기반은 전에 썼으니까 기반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궁수인 것 같고요, 디자인상. 엔터는 우리를 잡으려고 혈안에 대해 돈더미를 공갈치고 있어. 그녀 도망치는 거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다. 일단은 성능을 보고 정합시다. 바드네요. 그러니까 악입니다. 안 써요. 악당이면 꺼져. 말하는 본세 보고 약간 좋은 놈인가 싶었는데 아니구만. 악당 좀 되게 많다. 그리고 이 지금 이번 회차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원래는 이제 하프 오크인데 블랙가드인 동료도 있습니다. 원래 강산 쪽을 갈 때 내가 습격을 받으면은 도와줘요 나를. 근데 이번에 안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래 그 오크가 도와주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동료인데 원래 이제 팔라딘은 인간만 되는데 하프 오크인데도 블랙가드 팔라딘인 동료인데 왜 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인퀴지터로 이제 진행하는 거를 가끔 이제 가이드 영상 겸 했기 때문에 전혀 지금 가이드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진행을 해서 그렇지 악 타입으로 한번 할 거 하면 좋겠네요. 악으로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이제 투기장 최종 보스를 동료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블랙핏의 최종 보스를 물론 약해져 있지만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악 타입 애들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나 배신드릴 것 같아. 이모에는 존재 자체가 배신이야. 너무 약해. 왜 이렇게 나약하니? 모에니 혹시... 아, 모에니는 답이 없다. 라스칼. 클로그대 수호자다. 나는 적의적은 친구다. 오, 그래. 거짓말했다가는 얘네랑 싸울 뻔했네요. 가자. 뭔가 알려준 것 같은데. 올라갑시다. 좀 되게 일어나기가 좀 그렇더라고. 진짜 약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무릎이랑 허리가 막 땡겨가지고 졸린 것도 있지만 야,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야 설마 내가 이런 감각을 받을 줄이야. 믿을 수가 없다. 여기냐? 뭐 여기겠죠 뭐. 여기 하나밖에 없죠 뭐. 바로 코앞에 있던 거 보니까 저기 이제 테이조쿠 쪽 자수들을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 이건 무섭지 않냐. 이상한 짓을 하려고 그러죠. 죽입시다. 야, 힘 줘라. 반짝가루도 필요 없다 얘네들을. 새끼와 이번 얼마 줬냐 겸치?
240이요? 야, 왜 와이브이 더 세네 그러면은? 별로 안 셌어 애초에. 화살 일반 장궁이고요. 화살은 이제 뭐 얘는 너무 많잖아. 얘 줘야겠다. 두 개만 줘. 그리고 아니 걔를 왜 주니? 아아 아트까지 가져가려고? 아 좋아요. 냉기 화살 심해 다트 별게 다 있네. 아 이거는 칼리드 줘야겠다. 어 칼리드한테 스왑을 시켜서 쓰게 하죠. 진짜 못 때릴 만한 위치에 있을 때 스왑 쓰도록. 아까 그 저거 쓰고 있었어? 일반 화살이나 써 건방지게. 무슨 인젠트 화살을 쓸라 그래. 다른 화살이군요. 빼버려. 저렴한 거 써. 주제를 알아야지. 진행합시다. 이 지하에 나무가 있다고? 다야 그냥? 사실 내용을 잘 안 읽고 넘겼거든요. 뭐 중요한 거 같지 않아서. 뭐 중요하겠습니까? 갑시다. 어디로 가라고 힌트를 줬던. 자이라의 친구로군. 아니 미쳤나? 야 보여줘라 주문의 힘을. 주문 방해를 걸고요. 뭐야? 칼리드 무기 부서졌죠? 그건 부서지면 안 되냐? 왜 이렇게 잘 부서지는 거니? 그만, 그건 부서져, 슬슬. 그래야겠어, 꼭? 그리고 이제 가속몹을 너무 갖고 싶은데 가속몹이 너무 안 나오네요. 가속이 몇 레벨이었다. 가속이 이제 고레벨까지 계속 나오는데 상위가 돼서. 가장 낮은 그 일반 가속기 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타키아야. 일본인인가 봐. 주문 뭐 쓰죠? 코브스 말고 주문 쓰는 멍청한 드루이드한테 죽을 순 없죠. 가자. 클로우도 더 있던가? 팔돌은. 팔도르는 볼일 없니? 친구 다 죽어서 악당이자 딱 봐도? 자네 능력 좀 보자. 아 꺼져라. 아니 아니 얘 데려가자. 그래 데려가자. 그래 데려가자. 아 이거 좀 합성장군 못 쓰는 건 좀 그렇긴 한데 플러스 2짜리인데. 아 왜 히바는 얘들 썼으니까. 어 1회차 때 썼으니까. 타키야 아직 남아있니? 좋아 죽고요. 아 좀 고민되는데? 야, 솔직히 활만 걸어주면 되잖아. 다 내놔봐. 못 써 저거 플러스 2짜리를. 드리드는 못 쓰니까 원거리를. 다 틀 수 있어? 없지. 아, 주고 키바나 가라. 이제 놓아줄게. 어,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고 키바는 솔직히 센데 법사 하나 있어야지 약간 게임이 좀 알차겠죠? 느낌상? 중립인데 하나 데려가야지. 능력치는 우선 인간 여성입니다.
원래 드루이드가 이제 보통 팔라딘 계열이기 때문에 듀얼 클래스를 할 수가 없네요. 도적 계열이었으면 드루이드 이제 사제 계열로 옮겨서 탔을 텐데. 됐습니다. 가죠. 숙련 점수 하나에 타코. 보다시피 이제 합성 장군은 쓸 수가 없죠. 당연히 무림매로 가야겠지. 근접 너무 약해서 안 돼. 5레벨 4000 남았습니다. 비슷하네 주인공이랑. 자 보시면은 이제 휘감기 있죠. 이건 이제 드루이드 전용 주문이었나? 이거 굴림이 별로 안 좋을 텐데. 실시간도 사나 먹고. 아 이거는 축복 하나랑 빼 필요 없을 것 같아. 못 쓸 것 같아. 축복 하나랑 신앙갑주 하나 갑시다. 신앙갑주 두 개 갑시다. 2레벨 주문에서는 나무 껍질까지 필요 없어. 어차피 원거리 할 거니까 와초냐면 필요 없고 함정 탐지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너도 빠져 이씨. 너부터 넣어주자. 어디 보자. 일단은 화염 냉기랑 화염 냉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도가나 하나에 신성아님 하나 세계조 신임은 지원 하나. 너는 필요 없어. 이거 하나랑 하나씩 놓고. 이거 아 진짜 없다 얘는. 얘는 진짜 순혈 드루이드야. 쓸만한 게 없어. 도관 하나 가치관 파악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주인공이 이제 악으로부터 보호를 스스로 쓰니까. 아 화염 칼날 별론데. 일단 써봐. 뭐 쓸 게 없으니까. 이 녀석은 낙뢰가 있네요. 이건 드루이드 주문이죠. 그랬을 겁니다. 마법 해제 동물 속박 곤충 소환. 곤충 소환 드루이드 겁니다. 보통 치료 달려있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14점 치료는? 물론 실시간 길긴 한데 고민되네요. 이게 둘 다 길어서 내 손으로 2분의 1. 이거 마이너스 4 페널티면은 사실상 거의 이제 발소게이트 1에서는 이제 거의 만다고 보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지간한 적이 아닌 이상은. 이게 너무 좋아. 인간적으로 이 벼락은 너무 강력해. 데미지 좀 보세요. 전륜한 데미지. 그리고 이거는 보통 이제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한 턴에 한번 계속 쏘는 걸로 아는데. 한 턴에 이게 안 쏘는데? 한 턴에 한번 아니야? 데미지 괜찮는데 한 번 이제 싸우면 두 번 정도 쓰거든요. 됐습니다. 회복 주죠. 야외에서 못 쓰니까 회복이라도 줘. 솔직히 너 체력 너무 낮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난칠 수가 있냐. 뭐야 아 너는 순혈이라서 못 써? 아 순혈은 못 입어? 아 이건 끌 수 있네. 다행이죠. 왜 그래 자식나게. 들어봐. 새로운 동료 생기면은 바깥 치면 되니까 뭐 갖고 있을 거야 니가? 갖고 있어 그럼. 봉수 하나 안 나오냐? 벌써부터 버릴 생각을 하는데. 아 너무 약한데 인간적으로 자네. 자네 너무 약하다네. 시판 여기 있군요. 어쩔 수 없어. 또 쓸 순 없어. 지금 이미 충분히 맛을 봤기 때문에 나부 집 가죠. 야 너무 허약해 보인다 근데. 화염 칼날 써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무 집 갑시다. 가라고.
비지 비지. 어, 우리 댕댕이 울어서 잠깐 가볼게요. 오늘은 따뜻하게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이따가 따뜻하게. 아, 스프 먹으려고 스프 사놓고. 어, 야야야, 잘 나왔다. 야, 슬링 나왔다. 대박. 와, 대박. 슬링 때문에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슬링이 나왔습니다. 방패만 나오면 좋겠는데. 방패 없냐? 있을 리가 있나. 하나 둘. 이 정도 주면 되지? 갖다 써. 열심히 사는 거야. 아, 이 정도 알아서 열자. 일일이 다 그렇게 줘야 되니? 자기 집인데 못 다니? 네 집 아니냐 이거? 하, 뭐야? 아, 그래. 너 죽이고 네가 가진 거 다 뺏고 싶은데. 내 의견이 어때? 내놔. 부숴서 아무 말도 못 하는구만. 슬링 주는 거 부숴. 방어력 원거리 무기 사용시지. 방어력을 너가 들고 있었냐? 아, 민첩이지. 그러면 방어력을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너가 원래 방어력 들고 있었잖아. 방어력 관련이 없었나? 아, 없었구나. 정신줄 안나봐. 상점에서 봤지. 상점에 있는 게 다 내 건 아닌데. 나버렸 정신줄. 가지실 분? 어, 못 쓰네. 너 정도밖에 안 된다, 야. 한심하구만. 가자. 태조코 잡으러 가자.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많아? 오늘 키자마자. 저쪽인가 본데. 갔다 하겠습니다. 브록 데미지는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데미지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도 자네는 이제 드루이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법을 쓸 수가 있죠? 쓴 거니? 아아아.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나 누르고 있으면은 그냥 쓰는 건가? 어,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쓸모없구만. 따라와. 다 사짜서 다 죽여. 어, 좀 센 놈 좀 나와봐. 겸치면 먹게. 야, 너무 안 나오잖아. 4천만 더 먹으면은 레벨업이라고. 인키시터가 정말 세고 효율 좋은 어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 재미는 없네요. 어, 노잼이네요 좀. 어부를 좀 써야지. 배워나가다 맛있어요. 재밌는데. 사실 뭐 성능적으로 보면은 이제 성사를 능력으로 쓸 수 있으니까 주문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 쳐도 마음에 안 들어. 재미를 웃음기 짱 뺀 조합이야 지금. 불러와. 어디 있어? 이 집 아무도 없니?
아니 이렇게 없으면 어떡해요? 내려가 봐. 위로 가서 나가야 되나 이 맵을? 세 번째 클로 고드에서 나올라나? 올라갑시다 그럼. 이게 더 밝히고. 참 건강하게 산다 얘네도 드루이드들. 약간 요즘 TV에서는 자연인 보는 것 같던데? 쟤 나름대로 이제 소통하고 살거 아니야? 무기 있는 거 보면은 지들이 만든 무기는 아닐까? 로봇 같은 거. 마을 가서 로봇 사왔겠지. 뺐던가. 얘가 이 얼굴에 중립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악이 가득 차 있는데 말이야. 어둠이 드리웠는데 이미 얼굴에는. 어? 거짓말인 거 아니야? 못 가네 일로? 와봐. 뒤로 갈수 있어. 아 뒤로 가면 올라가는 게 될라나? 위치상? 건너가자. 안 되네. 아니 아예 못 가네. 뒤로 가야 되나 보다. 절로 뒤로 가야 되나 봐. 아 맵을 진짜 귀찮게 만들어 놨어. 여기까지 해야 되니? 650경험치 너무 감사한데. 물이 650이지만 한 명당 넘기면 100이죠? 와 진짜 안 오른다. 예전에 이제 솔풀 같은 것만 하니까 경험치 폭발 장난 아니야. 솔풀의 그 하다 강력한 거 진짜 힘들게 하나 딱 잡고 한1400 먹으면은 한 4~5마리 잡으면 레버프 하거든요. 아, 너무 즐거웠는데 그 재미가 없어. 다 골쳐가지고 죽이니까 전투는 쉽지 경험치는 안 들어오지. 오히려 후반되면은 솔플로 키워놨던 게좀더 도움이 되는 편인데. 솔플이 나아. 여기죠. 정말 귀찮게 만들었죠. 내려 빨리. 아래부터 돌린다. 자이라, 아프냐? 좀 써봐. 화염검. 그렇네, 그냥 쓰네. 그렇게 아파하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좀잘 돌려봐, 그렇지. 왜 칼로 바꿨어? 그러니까 맞는 거 아니야. 뭐해? 그렇지. 가서 한숨 때립시다. 가자. 드리들 지금 너무 약해. 너무 허접해. 희감기 써야 될것 같아. 너 축복 솔직히 써도 의미 없고 희감기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희감기 세개 줘. 파멸 쓰거나 희감기 쓰거나 둘중 하나 써야 되는데 둘다 중첩이 되니까 쓰는 게 낫겠죠? 건너가. 밤에 건너가고 싶진 않고 낮에. 너가 뭐 퀘스트를 줬었냐 나한테? 안, 안 좋지? 숨겨진 기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나한테 알려줬던 애가 얘기해줬던 그 길이 맞나 봐. 나는 걔를 못 믿었거든요. 단순히 못 믿은 걸 떠나서 지가 모르는데 그냥 얘기한 걸 수도 있으니까. 라이크한 게 NPC. 믿을 수가 없었어. 테러가 있나 일단 가봐. 광산 클록우드를 거친 다음에 광산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광산 일단은 길은 맞고. 클록우드 갔다가 기지 털고 광산 가는 걸로. 너무 세상에. 뭐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니냐? 특수 능력? 이거 쓸 수 있어? 다이빙 가능하세요? 와 이번 세다. 일단 화염검을 씁시다. 화염검 쓰고요. 한자가루 쓰고요. 하나님 힘 쓰고요. 축복 씁시다. 아 불 쓸라나 와이버니까? 그러면 이거 써. 이거 동료한테 걸어도 그냥 다 주도 되셨지? 아니야? 어 다 되는 거니? 아니죠? 하나도 힘만 됐죠 지금. 칼리도 힘내. 할 수 있어. 아 동물 소환이 있어 얘? 늑대가 나왔네. 뭐한 거야? 왜 불검을 쓰고 있어? 가서 사건 좀 보자. 이게 뭐냐? 이렇게 쓰지 마. 아, 참 한심하다 진짜. 공포의 늑대를 부하로 부릴 수 있네. 별로 쓸모있는 능력은 아닌데 뭐 없는 거 나으니까. 이건 거르겠네. 나중에 퀘스트가 있으면은 돌아와서 받겠네. 아 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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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야 진정해. 너가 나들 군번이 아니야. 한 마리인데 문제 없지? 슬링 때리나 많아 얘는. 1400 어이 좋네요. 이 큰 걸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마법사였나 보구만. 무겁냐? 아, 벌써 무거우면 어떡해. 괜찮네. 갖고 있을 일단은 그럼. 점점 쓸모 없어지는 것 같아. 무기성능도 점수 하나 장검 줘야죠. 5개 찍으면은 공해가 하나 늘기 때문에 0초 5개가 유용합니다. 하나 가져가긴 너무 무거워. 하나만 가져. 하나만. 댕댕이 설마 똥 싸서 화장실 간 건 아니겠지? 소리가 좀 불안한데? 네, 일단 내려갑시다. 시하고 갔네. 개 같은 거. 고세를 못 참고 공격을 해? 아, 때려 빨리. 화염검 존나 쓸모없어. 피가마 아니 야 이거 간격이냐? 심지어 우리 애들만 잡힌 거 싫어합니까? 아 뭐가 이래요. 속박이지 이거. 누가 걸린 거야? 얘 누구야? 아, 너가 걸렸네? 피감김이네. 아 이것도 속박 아니야? 아씨 속박은 대체 속박 내성은 왜 필요한 거냐 그러면. 죄다 거미줄 아니면 휘감기면은. 아 이게 너무 트롤인데? 능력이 쓸모가 없어. 신앙갑주 3개 넣자 그냥. 남들을 바깥하게 만들어. 너무 쓸모없는 걸로. 그냥 자연인이야 드루이드가 아니라. 피감기 때문에 안 되죠.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개가 똥 싸서 치우고 왔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죠. 빨리 갑시다. 요즘 나 방송할 때 똥 싸는데 큰일 났어. 시간을 좀 바꿔야 돼, 제가. 어두워. 너는 그냥 자기 방어나 해라. 아, 이거 남한테 걸어주는 거였나? 아, 왔다, 왔다, 왔다. 법사가 자기한테 쓰는 거고. 아닌데? 아 법사 돌피부가 자기한테 쓰는 거고 저건 남한테 걸어주는 거지. 잊고 있었네요. 사제권은 남한테 걸어주는 건데
그렇게 치면 괜찮죠? 근데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방어력이 마이너스 6인데 저걸 걸어준다. 그래도 별로 오히려 약해지지 않나? Go on, man. 걸어주면은 뭐 똑같죠? 뭐 차이가 없어요. I am one with nature. 보자. 어떤 가산이었지? 이거 내성굴림 상승. 근데 정작 좋아지진 않았어. 정작 좋아지진 않았어. 마이너스 6이야. 기본이 느는 건데 약한 애들한테는 좋고 지금 내성굴림을 받긴 하네요. 내성굴림 받으면 괜찮지 사실. 얼마나 가냐 이거. 뭔지 능력을 1분만 봐도 좀 짜증나긴 하는데. 오래가. 꽤 오래가. 써두면 좋은 것 같아. 나무피부를 2개 넣을까 그러면? 이거 안쓸것 같아. 나무피부 3개 넣어. 너도 2개냐? 3개 넣어. 이러면은 나한 바퀴 다쓸수 있잖아. 내성굴림은 중요하니까. 특히 칼리드한테 중요하죠. 주인공은 내성굴림이 칼리드의 기본으로 있기 때문에. 광산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강산 그냥 가는 건가 봐. 가자. 숲에서 뭘 하는 게 아니었어. 나 숲에서 이벤트 보고 가는 건줄 알았는데. 아마 이런 면에서 아윈데가 더 낫다니까. 너무 심플하잖아. 바꾸해. 방패 내놔. 그렇지. 가서 먹으렴. 못 들어? 아, 순수 이렇게 약했나요? 아, 역겹네요. 전투력 심히 역겹습니다. 듀엘에를 멀티구나, 얘는. 피를 볼 필요는 없지. 보고 싶다고 하네요. 아빠 모여봐. 버프 있냐? 버프 없으면 죽어야죠. 자네는 축복. 자네는 힘. 너가 너무 쓸게 없다. 일단 자기 방패나 해. 몸보신이나 하시고. 반짝가루. 너 능력 뭐 없냐? 아, 도가 하나 정도밖에 없네. 아, 소환하지 마. 뭐 자동으로 소환을 하네, 얘는. 미친놈 아니야? 세지도 않아, 얘. 자동으로 소환하면 어떡하냐? 너는 요거. 아, 좋죠. 강력하죠? 버프 안 받은 공룡 나왔고요. 압도적이죠? 아우, 일반 인간인 주제에 1400이나 되는 클라스. 철퇴에 나왔다. 철퇴 하다 올리면 된다, 이제. 아, 뭐야? 아, 저 깜찍하게 나왔어? 안 되겠구만. 마법 폐지 한판 때려줘야겠어. 너다. 다음은 너다. 좋은 방에는 얘한테 걸어. 쟤는 죽일 거니까. 그렇지. 얼마나 좋아. 이럴 때 걸렸죠? 정말 걸었냐? 왜안 걸어? 내가 투명 한번 밝혀줘야 돼? 그렇지. 잘했어. 와우. 좋은 거 나왔잖아. 항상 가득 차있니? 뭐 이렇게 푸짐해? 이런 것도 좀 주고 그래라. 네가 다 처먹지 말고.
아, 생명수 자꾸 끊어지거든요 지금. 어우 좋은데. 로봇도 비싸게 팔리니까. 아 너 화살 좀 버려라. 안되겠다 야. 화살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 이거. 두 개 버렸고요. 없어? 인체 이거 볼 거가 이제 아 얘가 아니죠. 넘겨주고요. 봤네 이미? 저 화염 방패가 나중 가면은 진짜 최종 줌으로는 정말 세거든요. 일반 공격을 완전 무효화시켜주는 일반 무기 공격을 무효화시켜주는 마법 무기가 아니면은 못 때리죠. 위자드 슬레이어 같은 거는 위자드 슬레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위자드를 못 때리게 되는 아, 몸빵용이죠? 이럴 줄 알았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쉽게 안 간다니까. 정말 끔찍해. 그렇지. 불러와. 공포겠지 이거는. 공마봉. 아 솔직히 써야 되냐 이거? 아, 버려 이거. 두 배 늘림 필요 없죠? 어 땡기정 필요 없고요. 일단 가져가. 아 애매한 것만 있냐. 이렇게 합시다. 이 속은 사실 필요 없어. 확실하게 필요 없어. 아니 주인공을 줘 그냥? 혼자 나대다가 필요한 때 붙으라고? 아, 필요 없는데 그냥 같이 다니는 게 편하거든요 솔직히 이거 게임하는 입장에서. 화살 왜 이렇게 많니? 이게 가자 그냥 이렇게. 꼭 마지막에 없어요. 전투 한번 끝냈으니까 뭐. 소환수 풀렸죠? 가시철퇴. 가시철퇴로 돌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요. 반답해. 플러스 1 철퇴 쓰자 그냥. 응, 똑같네 뭐. 왜? 아 왜? 그 정도로 또 엄살이야. 기분 나쁘게 됐다 가자. 이놈의 강산 요절을 내버리겠어. 어 졸라 약하죠? 이것이 다굴의 힘. 이거 이 녀석 장비 맞춰줘야겠는데 안되겠는데? 후달리잖아. 어 장비 잘 주는 것 봐. 일단 갔다 오자. 혼돈의 유기민팟이야. 야 너무 모든 게 다 멀다. 야 강산 이거밖에 안 나 보이는데 이렇게 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더럽게 멀죠 지금. 어쭈 경치 주겠다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자꾸 칼 드는 걸까 친구? 바꿔줘야 되나 이 위치를? 겸 좋구요. 1350 괜찮죠? 전체적으로 200 올랐으니까. 그리고 도착. 야 빨리 가서 갖다 놓고 와. 슬링도 사야지. 게임 날 너무 귀찮게 해. 드릴든 다 중립인가봐. 중립병자들이야. 힐 하나 넣자. 어. 이리 가겠습니다. 너무 쓸모없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 참나 이거. 하드 힘이 가. 야. 그래 저렇게 좋은 거 써야지. 어쩔 수가 없다. 자
자네의 레벨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네. 얘가 초반에 레벨업은 빠른데 후반 갈수록 힘들거든요. 얘 6레벨이고요. 얼마 안 남았다 이제. 6레벨이야. 개인적으로 레벨링을 좀 하고 싶은데. 가봐. 이럴 때 위해서 빨리 걷는 신발이 필요한데. 어디라? 아, 내려온 거냐? 쟤만 여기 있어? 무정물약, 가속기름, 죽음의 사격. 아, 내 사실 죽음의 사격 빼야 될 것 같아. 냉기로브, 치타발, 인내물약도 빼고요. 삼성결 빼고요. 필요 없어. 필요 없고. 비싸다 비싸. 필요 없고. 필요 없고. 비싸다 비싸. 야, 편지 다 읽고 빼버리자. 퀘스트 관련일 것 같은데 얻어지지가 않네. 슬링 3개죠? 3개 다 사겠습니다. 40 다 좀 많다. 50 50개 산 거 맞냐? 50개까지는 못 사? 30 30분 할 수 있네. 얘는 산 거 같은데 이상하다. 안 되네? 인벤토리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보자. 너가 부족하구만. 아, 안 되겠구만. 그렇지.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 네가 쓸 방패. 그리고 갑바. 야, 너무 옷을 못 입는다. 야, 버클러 하나랑. 버클러. 원거리 공격에 피 보호 없음. 근데 이제 레어죠? 아휴. 네 장비 보니까 한숨 나온다, 진짜. 이게 뭐니, 이게? 아휴. 됐어. 그래도 건강 올려주잖아. 건강이 원래 몇인데? 건강이 12로 올라가면은 체력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체력을 안 주냐? 됐어. 가자. 하여튼 나름 방어는 갖췄어요. 아, 나 이제 파이터가 안 섞여 있으면 쓰고 싶지가 않아. 튼튼해야 돼, 기본적으로 내 동료는. 메이지 튼튼해야 돼. 메이지는 없어도 될 것 같아. 메이지는 좀 그래. 너무 가벼워. 버프 걸 귀찮아. 버프 걸면 전사보다 튼튼한데 그게 더 짜증나. 천호선 주제 전사보다 튼튼하다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 거슬려. 야, 칼리드가 레벨업이 돼서 그런지 나보다 체력이 많네요. 근데 레벨업이 됐는데 3박 체가 안 납니다. 초반인데도 칼리더만 믿고 있겠어? 어, 한 방에 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자네 왜 그걸 들고 있는 거지? 아, 너 지금 안에 있냐? 아, 여기 써야겠다. 브런넨 끊겼어? 아이, 미개한 새끼. 애들은 빠꾸해. 뭐야? 여기 버프 걸다가 빼? 뭔 짓이야? 아, 왜 그래 진짜? 신경 듣는 거야 지금? 얘는 왜 가만히 있죠? 무절인가?
반짝하로 썼냐? 반짝하로 썼는데 뭐 내가 실수로 풀어버렸나? 온다. 야, 화살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도르나 빡 구해라. 아, 개 쓸모없다 진짜. 너도 빡 구해라. 독이다 독! 어? 어? 왜 없어? 아, 썼어 다? 너는 왜 능력을 안 해놨냐? 하... 할 거 없는데 이거라도 해. 아아아아아 이건 좀 아니죠. 아 홀로 죽여버리네 매갈이 없게. 아 여기 있네. 일로 와봐. 아 거미줄이냐? 실합니까? 아 말도 안 돼. 야 거미줄이 왜 날라와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이 안 되잖아. 자이라 좀 살려주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미줄이 날라오면 어떡해. 아 와이번 정도면 괜찮아. 어 도망가 졸라 강해. 도망가 이모엔 실명시켜. 실명 못 걸었어. 좋아. 아 그런지 많이 준다. 아 독이야 독 독이야 독이야.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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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아 독 데미지 좀 봐. 야 체력이 32인데 독 데미지가 저렇게 많이 박혀. 완전 괴물 게임이야 진짜. 말도 안 돼. 개 양아치라니까. 둘 다 막아 블록해. 거미줄 날라오면은 기도해. 안 날아오라고. 날라오면 총 맞아야지 별 수 있나. 축복 걸고. 좋아요. 온다 온다 거미줄 온다. 야 거미줄 바꿔. 혼자 몸빵 다해. 자이라 이리와. 거미줄 애들 걸리네? 거미 인간인데? 멍청한 놈들. 한번 넣었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렇지. 야, 혼자 다 한다. 그렇지 거미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좋아요. 과연 마살 뭐 풀렸냐? 팔도는? 풀리신 거 맞나요? 고생 걸리셨어요? 주인공 세죠? 보통 센 게 아니죠? 때려. 아웃스레이 게임. 팔돌은 위로 빠져. 안 걸리는 포인트로 가. 할 게 없구나. 소환이라도 해라. 아 미개해. 미개하고 나약해. 아 그냥 걸리는데? 그렇지. 결국 주인공이 다 잡습니다. 이거 안 먹었으면 어쩔 뻔했냐. 다 풀렸다. 죽여.
아, 다행이야. 하자. 아, 너무 끔찍하다. 혐오스럽다, 진짜. 거미줄 면역 그런 거 없는 거야? 기술 중에? 그냥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죠. 또 만나지. 그치. 이 정도 괜찮아. 예측해서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물러줄 거라고 예측했어. 좋은 예측이었어. 그렇지. 좀 맞으면 안 되냐? 그렇지. 활 쓰자, 활.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대기. 아, 야. 경비야, 무슨. 나라 침공한 줄 아나. 그렇지. 요런 애들한테 꺾이면 안 된다. 체력 80인 너가 꺾이면 안 돼. 왜 80이야? 왜 80이니? 전투 온도 때문인가? 특별히 칼리드한테 나무 껍질을 걸어주죠. 너도 한탕에 주인공 걸어줘. 돕고 살아야지 뭐. 모든 내성굴림 상승. 싸우면 안 되냐? 뭐 건 거야? 아, 그거 나무 껍질 건 거야? 왜? 약해서? 서로 무시하는 거야 지금? 가자. 경험치 더럽게 조금 주네요 진짜. 아, 역겹네요. 또 뭔데 이렇게 많이 걸려 있는 거야? 아, 20%씩 저항되는 거구나. 투구로. 주인공은 믿는다. 그럼 지금 몇 남았어? 900. 이번에 오르겠지. 보스도 있는데. 당근 올라야지. 아직까지 초반에 잡은 그 바실리스크 7000짜리 이상의 경험치를 먹은 적이 없어. 플레이스케이프 토몬드에서 12000도 기본으로 들어왔을 텐데 한 마리당. 요새 동쪽 안뜰에 있다고. 알았네. Right, what's this then? 여기겠지, 여기, 여기. 동서 아닙니까, 동서? 가봐. 아니면은 맵을 이동해서 가는 걸 수도 있고. 일단 가봐. 날래 날래 가라오. 오염된 철대 사둔 무기라서 부서지는 거 아닐까? 주사위 굴림을 해서. 건너가. 그냥 맵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 생각해도. 이거 너 믿을 수가 없는데 나는 더 이상. 건너 건너가. 대체 어딜 봐서 강산인지도 모르겠어. 강산이라고 할 만한 데가 전혀 없는데. 그렇지. 브라넨 바꾸에 잡았어? 그렇지. 갑시다. 40 먹어. 40. 야, 언제 900 올려.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오, 맵 진짜 넓다. 여기 입구 있나 본데 진짜? 응,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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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어딘가 입구 있어 지금. 야생 늑대가 막 낮을 정도야. 건너 와봐. 위는 없니? 맵 어디까지 있어? 아, 위가 끝이네. 그럼 여기 있는가 본데. 여기네, 여기네, 여기 있네.
아니 못 가? 막혀 있네? 아 여기서 건너가는 거구나. 아 그랬구나. 막아둔 줄 알았지. 야, 저러면은 내가 안 알려줘 찾을 수 있을 텐데 괜히 알려줘가지고 더 헷갈렸잖아. 여기 뚫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시꺼면서 못 봤습니다. 야명증 환자를 조롱하는 거죠. 칼리도 혼자 나대는 것 봐. 멍청해서 혼자 절로 가는 것 봐. 다들 일로 가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생각했겠지. 아, 내가 일로 가면은 내가 길을 찾은 걸로 혼자 알거 아니냐. 뭐엔 6천. 많이 남았죠? 1000. 2만. 6레벨이야? 500. 드루이드가 순수 드루이드라서 더 빨리 이제 드루이드 주문을 해방할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6레벨이면은. 빨리 올라가 봐. 인간 정적은 파이터 듀얼은 무조건 해야 될것 같다. 초반에라도 쓸수 있는 아이템 해방할 수 있게. 어차피 경치 먹을 거면 1, 2레벨이라도 해놔야지 아이템 더잘쓸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공이 13까지 받는 건좀 무겁고. 어우, 야. You rang. I'm on it. 설마 아니지? 갈수 있지? 못간척 하는 거, 아, 못간척 하지 마. 짜증나니까. 스팀 올라오려고 그러잖아, 막. 들어가, 빨리, 뭐해? 못 들어간 척 하지 마. 에이, 뭐 하냐? 들어갈 수 있는 거온 세상이 다 하는데, 그치? My blade will cut 아, 너무 you down 조잡하자. this size. My blade 잡아주고요. will cut 체력버도 you down 빼버려야 this size. 돼, 이거. 여기 보이잖아, 애초에. 찌꺼기들로는 데미지를 입지 않죠. 슬슬 못딸 때가 됐기 때문에 주문에다 넣어놓겠습니다. 아깝긴 한데 슬롯이 나와. 아직까지 반짝가루가 핫할 땐 아니야. 슬슬 버프가 많아서 반짝가루까지 쓸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나는. 해제했냐? 가자. 기본이지. 50원이야, 50원. 뭔데 들어가 있냐? 여기 계단이죠? 계단 엘리베이터죠? 계단이래. 120. 잡몹인 거 치고는 많이 준다, 120이면은. 가자. 데려와라. 페이버. 엔다르손이 헌담하고 있대. 너냐? Get me out of this hellhole. 체로도는 노예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입는 노예가 어딨어? 눈치 없어, 하여간. So I kicked him in the head till he was 그렇지. dead. 아 이거 왜 자꾸 걸려 이거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 가자 아 65가 뭐야 아 실력도 안 되는 게 말이야 120은 줘야지 뭐야 얘는 시뻘개 징그럽게 어떻게 열쇠 작동하나요 이 책에 드워프가 한명 있어 예슬릭인데 마지막 생존자야 그렇군요. 침수시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가자. 마개를 제거해야 한다. 2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죠. 켄티클. 이름은 있는데 딱히 뭐 대사는 별로 없다. 이렇게 이름 지칠 말지. 이유가 있는 건가? NPC, 퀘스트 NPC인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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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갈 길이 멀구만. 가자고. 그렇지. 빨리. 이 강산을 오래 들이고 싶지 않아.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겠지만 답답해. 좁아서 길도 못 통과하지. 시꺼매서 눈도 아프지. 눈 침침해지는 것 봐. 리얼타임으로 눈 침침해지는 느낌이야. 정비가 골목마다 있네? 경치 너무 안 줘요. 20밖에 안 들어와요, 나한테는. 안 와봐도 운동이야, 경치. 어떡할 거야, 이거. 포켓몬스터도, 내가 듣기로는 최신 게임에서는 경치 다 논아먹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발라서 3? 그랬으면 좋겠는데. 바로 솔로 플레이하는 재미가 없을라나? 타이르시스. 알려줄 만큼 알려주고 가네요. 답의 오른. 2층에 있는 드워프의 이름이 답의 오른이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이게 2층이야? 일단 가자 일로 그럼. 아, 기억났어 여기 내용. 근데 D&D 게임이 전부 다 레퍼토리가 비슷해가지고 내가 너무 헷갈리긴 하는데 기억날 것 같아. 게임이 되게 재밌는 게 밸런스가 레벨이 이제 초반에는 이렇게 도적을 잡고 레벨이 높아지면 이제 용이나 뭐 드래곤 같은 거 잡거든요. 근데 모든 게임이 다 그래요. 다른 D&D 게임도 초반에 능력치가 비슷하고 차이가 약간 있더라도 상대하는 적 수준도 비슷하고 그 한도 내에서 스토리를 짜는 거죠. 잘 만든 것 같아. 아 뭐야 왜 아무것도 아 장난하나 진짜. 센놈 좀 나와봐. 법사 센놈 나와야지 내가 이제 인퀴시터로 다 쓸어버리면서 돈 좀 빨지. 지하 4층에 있어. 좋아 이제 가라. 얘가 2층이야? 가보면 알겠지 뭐. 1층 아니야? 지하 1층 아니야? 올라가는 데는 반대쪽이고? 보스를 잡고 그러면은 가는 걸로 하죠. 이런 애가 있냐? 이거 얘도 언데드인가? 봐봐. 아. 터짐. 오, 길이 있군요. 막혀 있고요. 일로 와봐. 모르겠는데? 모르겠잖아. 야 파이어 좋아요. 파이어 댄스. 어? 예슬릭이다. 예슬릭 아니지 않냐? 이름? 리디아 클로거드 숲 아래에 있는 노예들의 지도자야. 어 그래? 오. 좋은 놈인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선이야 나 얘 데려갈래. 야 파이터 클레릭이야 대박이야. 나 쟤 데려갈래. 아 야 여기서부터니? 야 우리 그러면은 지하로 내려왔잖아요. 완전 올라가서 그
아, 올라가도 어차피 침수 시키려면 나까지 침수돼 버리니까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거는 내 앞에서는 감출 수 없지. 해제 해버려. 아, 여기 노예방이구나. 괜히 열었네. 여기서 한숨 때리고 2층 갔다가 2층 가면 캐스를 줄지 모르니까 선행을. 그리고 다시 내려오죠. 어우, 자연스럽게 회복했네요. 아, 배고파. 빨리 올라와라. 아, 여기가 이제 2층으로 가는 길이겠죠. 그럼 저기 지하고. 야, 너 이제 빠질 때가 돼서 알지? 아, 중갑 괜히 팔았네. 아, 슬링 더럽게 마른데. 어차피 사줘서 슬링 써야 되잖아. 나 가봐. 빨리 그렇게 직전에 교체해 줄 테니까. 드워프는 체력이 이제 더 높은 체력까지 체력 본스를 받기 때문에. 아, 그렇게 얘기하면 체력을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상관없겠구나. 전사가 중에 전사가. 저 방패 은근히 전사 방패였네. 그럼 나봐. 여기 아니고. 근데 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걔네 입장에서는 침수 시켜버리면 어쩌려고. 빨리 가세요 아저씨. 경비해. 글로 가면 글로 가면은 같이 죽을 텐데. 자신 있어? 올라갑시다. 경치를 적게 주니까 살려도 괜찮을 것 같다. 잠시 많이 줬으면은 죽이고 싶었을 텐데. 적게 주네. 알아서 지가 살 군벌을 따로 마련해놨어. 방부. 어, 여기 없냐? 길 아니야? 아, 그렇네. 그러면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맞나 보다. 여기서 막혔을 거죠? 가자 그러면은. 아, 괜히 왔어. 시간 아깝게. 어,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한꺼번에 올라가나 봐. 2층까지. 그래야지 이제 맞겠죠? 어, 막말로 개 납치해가지고 바로 이거 열어버리면 지들 다 익사해버리는데. 지하에서 2층으로 가는 법이 있겠지. 야, 다른 게임은 어느 정도 기억하는데 이건 너무 진짜 기억을 할 수가 없어. 게임이 하도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프렌즈 게이브 토먼트의 아이스윈 데일에 다른 것도 많죠. 피해 입었네. 어디야 가사 알지? 아, 야 잠깐만 갈 뻔했어. 저기 일 남았어. 일로 와. 막아. 입구 막아. 실명 시키고요. 혼돈 때리고요. 좋아. 다이리나 해. 야, 그러지 마. 쓰레기 게이머. 얘 때려. 그렇지. 이렇게 강력합니다 우리 파티. 자이라 빠져. 그렇지. 방어력으로 버틴다. 이게 40짜리 섞어놨네 더럽게. 회복하지마. 한숨 때리면 돼. 어디서 미개하게 회복을 하려고 그래. 자, 그렇지. 20원. 야, 뭐야 이거 핫산이야? 와, 많은데. 우리 주인공 파티 건방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죠. 아, 먼저 은신을 걸었네요. 진실대 씨가 써주고요. 죽여. 6초 안에 죽인다. 그렇지. 공병을 나중에 잡죠. 너는 힘, 너는 이거, 너는 쓸 거 없지? 실명 걸어. 실명 걸면은 원거리 데미지 거의 못 넣기 때문에 축복 쓰고. 야, 너무 밸런스 좋다. 야,
야, 뭐해? 왜 그렇게 무식하게 쓰니? 죽여야 해. 이렇게 하자. 건방은 얘는 잡고 나머지는 얘는 잡고. 쟤는, 쟤는 원거리 내성했으니까 좋아요. 야, 레벨업 했네? 아, 3레벨 주문하나? 14,000. 아, 되게 적게 들어가죠? 얘는 3만인데? 요리사 있어, 요리사. 아까 이 길이 이어져 있는 길인가봐. 어퍼가 너무 세서 그냥 다 이겨버렸죠? 잠깐만, 잠깐만. 너 왜 이걸 다 갖고 있는 거냐, 니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제 봤어? 아, 그걸 왜 줘? 얘 가져야지. 쓸모도 없는 놈한테 그걸 주면 어떡해. 별거 있냐? 아, 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가속은 배워야 돼, 가속은. 어, 진정해.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개념 세이브 했죠? 어, 깜짝 놀랐네. 시급했잖아, 순간적으로. 쌍욕할 뻔했잖아. 아, 개놀랐네 진짜. 진심. 오랜만에 정말 놀랐다 나. 뭔데 슬링 하나도 안 들고 있었냐? 아, 나 진짜 놀랐어 순간적으로. 아, 진짜 놀랐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놀랐네. 돈, 화살 됐을 땐 가죽. 아, 머리 가죽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다 같은 범죄자인 주제. 길 왜 줘? 아, 필요 없는데. 가꾼 있자. 주고. 아, 자리가 없구나. 야, 들고 있고요 그러면은. 가속을 걸을 뻔했어. 제일 중요한 건데. 자석 분사 필요 없고. 세이브 했고요. 사실 구울의 손길은 못 배워 상관없어. 어. 액땜에 자꾸 쳐야지 저거. 빼버린 다음에. 이미 돌려버린 시점에서 의미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야, 너무 좋죠. 가속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권. 어, 이게 스피드 팩터죠? 그리고 1회 충가. 이게 단일이 아니라 반경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1회 추가 공격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타임 얘가 1.5 1.5 1111 이거든요. 너도 그거냐? 너 파이터 섞여 있는데? 아, 보자. 공회. 어, 1.5네 얘도. 나머지 1일 겁니다. 2네? 왜 니가 2야? 어, 왜 니가 2지?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은 데미지가 진짜 두 배 가까이 느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강력해지는 거죠. 아, 이건 좀 아니죠. 지금 테스트 해보라고 지금 나한테 바로 들어오는 거야? 아, 뭐, 아, 모셔가지고 능력을 못 쓰는구나. 야, 한 번만 보여줘. 어, 진짜 가속 한번 보여줘. 가속의 성능을. 아, 헤이. 실망이야. 독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스스로 하자. 어, 좀 이상해졌는데 게임? 자이라. 때려 그냥. 할 게 없다 야. 야, 왜 죽었어? 다 먹은 뒤죠? 아, 일단 와봐. 아, 요리사 할 말 있나?
무서워서 미쳐버렸나 봐. 헛소리를 해. 이쪽 게스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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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어. 좋아. 점심 먹어주고요. 레벨업 했냐? 숙련도 점수 하나. 철퇴 줘야죠. 이걸로 철퇴 쓰면 된다 그냥. 야, 400 남았어. 무척 마음에 듭니다. 회복도 했고요. 어디 보자. 하하. 너도 너도 다 너도. 쟤 기본적으로 가파 입고 있겠지. 갖고 돈 갖고 가세요. 환영하오. 지수 선인데 이런 중립이 될 데려갈 순 없지. 나 얘 전에 얘 안 썼던 것 같아. 체력 많은 것 봐. 숙련도 점수 하나에 주문 왕창. 무림매 두 개 찍혀 있네요 기본 사이즈로. 아 좋고요. 이거 건방 스타일 주면 되죠? 야 너무 좋다. 전사 기반 크레딧이 그런지 너무 강력한데? 어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노예라서. 내가 잘못했다 야. 뭐 줬어야 되는데. 60이야 체력. 지금 몇이야? 5네? 아 5까지야? 아씨. 아 머리 엄청 큼. 드립니다. 드립니다. 아우 좋아. 강력하네요 아주 지금. 어우 많아 많아. 좋아 좋아. 어 스킬 스킬 갖고 있지? 몇 장 안돼. 황혼의 6인 파시거늘. 야 왜 꼈어 너희들 뭐야. 칼레드 자이라. 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낑겨있지 말고. 아 이제 이럴 거야? 했지. 못 가고 못 간 것 봐. 민스크는 이미 도와줬습니다. 민스크는 저랑 이제 손절했어요. 주문하고 대기할 걸. 야 역시 고레벨에 얻어서 그런지 많이 갖고 있네요. 공포 제거 좋네. 경상치료에 성역 신앙갑주 축복. 축복 하나 갖고 있고 파멸 하나 갖고 있고 잘 갖고 있네? 공포 제거 하나만 가져가자 혹시 모르니까. 하 얘는 뭐 나무껍데기 피부 하나라 신성한님 강림 하나. 화염 칼에도 칼이 없으니까 이제 의미가 없고. 지원에 속박에 영적망치 성가 나무껍질 피부 침묵. 의외로 가져갈 게 없다. 인간형 속박 하나 가져가. 어. 환능저항 하나. 아 환능저항 솔직히 필요 없는데. 회복계통 없지. 그러면 성과 도가 하나 가져가고요. 어, 이거 대신 도가 하나 넣죠. 독이 더 아프네요 초반이라서. 아, 그냥 게임 자체가 이게. 하나대님 투명화 해제 질병치료 주문시전 방해 저주제거 신성한 일격. 어, 이렇게 있으면은 역시 어, 마비제거 있네. 어, 보통 이제 상처 치료라던가 치료정 가져가는데 저는 뭐 일단 하나드님을 넣어서 얘가 쓰기에는 너무 좀 많으니까 분산을 해주죠. 어, 괜찮네요 지금 굉장히. 바뀌었니 설마? 아니지? 어 자이로 나왔다. 이번에는 이모엔이 들어갔네. 미쳤나. 이렇게 똥게임입니다 이게. 됐다. 가자! 열어! 이 정도는 너의 마법으로 열면 되죠?
그렇지, 오픈. Oh, really 야, 저 방금 실력 90이야. 아주 강력합니다. 내려갈 수 있네. 홉고블린이시다. 아, 인간으로 부족해서 고블린까지 합세를 하셨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시원하네요. 가속. 가장 낮은 단계 가속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능이기 때문에 바로 써먹어보죠. 넌 축복 쓰고요. 너는 혼돈의 전투하고 너는 아 너 앉아서 지금 없구나. 그럼 하나님 하자 그냥. 가속 은근히 빠르죠? 캐스팅? 야 가속의 속도 공해가 지금 하나 추가가 됐기 때문에 아주 강력합니다. 야, 가속 너무 좋은 것 같아. 개사기야.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만족하고 있어 이모엔. 자 검으로 드는 거야 기분 나쁘게. 빨리 때려봐. 그렇지 그렇지. 야 됐다 강해 화력. 버프도 다 받았고 축복 같은 거 쓸 필요도 없는데 이제. 시간이 아깝다 축복은. 어 너 3레벨 해제돼 있었어? 아까 추가했었지. 맞다. 나무 껍질 비보 하나랑 하나든 힘 해야지. 어, 하나든 힘이 따봉이지 뭐. 무조건 있으면 좋으니까 이제 하나든 힘 기본으로 다 깔고 들어간다. 싸울 때마다 갑시다. 전투의 혼돈을 아껴주면 되겠다. 전투의 혼돈 쓸 것도 없지. 가속 있으면은 하나든 힘이랑 가속이면은 깜찍하게 지금 걸어오고 있네요. 죽으시고요. 보전을 쓰면 되겠다. 가속 있으면 해서 이제 게임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나는 곡물 어딨어? 아, 나한테 받쳐봐. 여기서 닿네? 어떻게 닿는 거야? 올 개좋은데 아마 9개까지밖에 장전 안 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건강 좋아요. 가속의 기름이 이제 필요가 없죠. 가속이 있으니까 가속이 풀릴 때까지 싸우고도 못 이길 정도다. 그러면은 그때 쓰겠습니다. 아하. 아주 마음에 들어. 야 근데 이모엔이 2.0인 거는 신기하다. 나 이모엔이 2.0일 거 상상도 못했는데 공이가 저게 되게 높네. 안녕하세요 아마불. 아, 잘 보시는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이유는 필요 없네. 좋아요. 상남자의 반응이지. 야, 이 뭐야 식당이야? 아니네. 이거 그릴 아니었어? 이거 뭐 대장장이 하는데요? 이거 뭐 어떠 쓰는 거죠 그러면은? 아, 이 그거구나. 그 다크메시에 나왔던 그거네. 겉만 아, 겉만 저거 들어가나? 나 잘 모르겠는데 사실. 무드질에 대해 잘 모르는 관계로. 건너가죠. 아, 센코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슬슬. 나는 너를 없애버릴 것이다. 어딨냐? 여기서 써? 자 주문 지점 방에 걸어주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 뭐 5급 9사인데 그냥 마틸만 놓고 아무것도 안 쓰는데? 이미 주문해제 걸었죠? 650? 야, 뭐야? 곰 정도잖아. 아, 덩치를 생각하면 검보다 세야 되는 거 아니야? 또 꾸준히 방송하는 거 아니면 저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없을 뿐. 카타나 하나. 어 괜찮은데 카타나 비싸기 때문에 마음에 드네요. 발전이 없을 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까? 아 맞다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저번에 발더스 게이트 가이드 영상 올리고 구독자 수가 한 번에 15명 늘었더라고요. 어 제 방송 수준을 생각하면 물론 이제
우리란다. 이제 요즘 핫한 우리 백종원 아저씨 같은 경우에 1초에 15명씩 늘고 있긴 한데 난 하루에 15명 는 거면은 많이 늘었거든요. 앞으로 편집도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편할못이라서. 굉장하다. 어떻게 3일인가? 3일만에 100만 구독자라 그랬나? 야, 대단하다. 나 그렇게 되는게 가능하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굉장하네. 3년 해도 3천인데 세상에 맙소사 굉장하구만.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달달하게 받아먹고 있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모엔이 왜 먼저 가요? 이모엔 저기 투명화 하나 넣어야겠는데? 이게 안 되겠는데? 3레벨 주문이 막 풀려서 화염구 쓰듯이 이제 가속을 써주면 좋을 텐데. 그때쯤 되면 더 좋은 가속도 생기기 때문에 좀 많네요. 가속 혼돈 축복 줘. 그래 마지막 축복 가자. 이제 너 뭐야? 너 마법해제 있어? 올 마법해제가 있네? 축복까지 쓰면은 그렇지 딱 돼. 고블린 따위한테 너무 가분하지. 그렇지. 호코블린도 되게 오크처럼 생겼다. 야, 해제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와, 뭐냐? 기대도 안 했는데. 아, 이거는 다 풀려 있는 거구나, 기본적으로. 아, 뭐야, 쓰레기들이잖아. 그렇지. 대기. 아직 안 풀렸지? 아, 안 풀렸네. 안 풀렸네. 안 풀렸으면 됐어. 안 풀렸으면 됐어. 아, 연구 한번 딱 때려 받고 싶은데 연구 같은 게 하나도 없죠? 하나만 딱 받으면은 진짜 행복할 텐데 연구 하나도 없죠? 그럼이죠. 아, 다 건방이라서 너무 튼튼해. 근데 한 세월이야. 아, 늦었어. 하는 건 좀 있었고. 아드님의 저도 이기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죠. 야, 칼레드 7단에 한 방에. 불쏘시개 한번 해줘라. 날카로운한테 마법의 힘을 좀 보여줘야지. 그렇지. 강력해. 아, 설마 또 나오겠어? 아니, 이거 너무 한 거 아니냐? 몇 마리 나온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마리 나오네? 1200이네? 200이네, 그럼 하나당? 병염치도 별로 안 좋은 주제에 드럽게 튼튼해. 다방 건방이라서. 어딨어? 너 거기 있어.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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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뭐 거기서 왜 거기 오고 있어? 하드님. 하드님 못 썼니? 네가 써. 너도 써. 같이 쓰면 둘 중 하나 쓰겠지. 봐줘 봐줘 봐줘. 봐줘 봐줘. 야, 이거 좀 아니지. 여기 낀다는 게 말이 되냐? 드워프가? 아. 쓰레기 게임. 나 갈래. 여기서 풀고 간다. 아, 해주해. 장난하나. 능력으로 풀어봐. 좋아요. 15원. 아, 댓글 모아 태산이죠. 15원. 얼마나 귀중한 금액입니까?
이걸로 안 따지는 것만 따자고. 대기해. 그렇지. 지금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느냐? Yep. Go on, sort it. 야, 얘 보소 꼼쳐놓은 거 보소? 요 녀석 안 되겠구만. 다 쓸모 없는 거죠 지금 단계에서. 발로스키 도양에서 저런 거 쓸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 잠깐만 뭐 왜 못 움직여 얘 뭐야. 아 얘구나. 가속거리 일단 건 거야? 어야 웬일이야? 이렇게 눈치가 빠른 녀석이었어? 야야 힘 못 걸어도 도박히면 된. 아 잠수 따야 되는데. 불 쏘시게 해. 그렇지 얼마나 잘 싸워. 나름대로 경험치도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 물론 얘네들 경험치를 합쳐도 사이렌 한 마리의 절반 정도라는 게 정말 역겹긴 한데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것만 따면 돼. 야 포기할 수 없지. 오, 야 350원 나왔다. 야, 대박이다 진짜. 거기다가 식별까지 창 플러스 1 좋습니다. 가자. 어, 야 잠깐만 호꼬블린이 나와? 왜 이렇게 뜬금없이. 힘써. 강력하죠? 너무 몸이 약하다 지금. 드워프가 진짜 튼튼해질. 아 드워프 옷 여기 이거 입히면 되는구나. 아 아니랬다. 방어도 안 올라가네? 어 옷 입히면은? 아 엄청 올라가죠? 전투 중 자제. 좋은 갑주 없냐 방금? 자 꼼쳐놓은 거 없어? 아 수준. 뭐 전투 중이야. 전투 끝난 지가 언젠데. 힐 좀 쓰죠. 좋아요. 어 저기서 나온다. 다행이다. 이 정도면 괜찮아. 아 미드 나와가지고 지금 힘 걸려있는 상태구나. 아예 걸자 그럼 이거. 그렇지 가속. 뚜브 들어가. 건방진 경비병들 찢어버려. 아, 좌우로 싸먹으려고 그러네 건방지게. 아 잠깐만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안 되는데요? 하밍나에 단도 잠겨있니? 오 예. 이게 뭔 만행이야. 야 제대로 안 해? 아 말도 안 돼. 야 가속 걸고 지면 어떡하냐. 아 이해가 안 되네. 싸워. 야
안 싸우는 거 다 봤어 나. 둘러 싸였다. 아니야 모른다 모른다. 가속이 있는데 가속에 지금 힘을 걸었는데 이 정도는 버티고 싸워야지. 야 뭐 걸었냐 이거 뭐죠? 이제 누가 했어 지금 이거 뭔 짓이야? 누가 저런 이쁜 짓을 했냐? 에슬릭이 쓴 거야? 너한테 저런 강력한 속박 주문이 있었니? 완전 개작살았는데 얘네? 야 너 진짜 잘 쓴다 능력 뭐야? 인간형 속박 이거 쓴 거야? 야 대박 이거 이렇게 좋은 거였어? 아 이런 거였어? 몰랐지? 어 개대박이잖아 나는 해봤자 한 명 맞는 줄 알았어 아 왜냐면 속박 자체가 좋은 마법이니까 오 예스 돈 돈 보석 검은 필요 없는데? 변종금이지 필요 없고요 어 잠깐만 너 플러스 원검이 깨진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 뭐야 싫어요? 버그냐? 아 나 철퇴 쓸까? 어 어차피 똑같잖아 나는 야, 너 줄게 깨지지 말아라 이거 아 뭐 이상한데 얘? 느낌 쎄한데? 레벨업? 4레벨 하나만 주자 인간적으로 이제 줄 때 됐잖아 아 독가스 안 쓸 텐데 발로스 원에서 거의 필요가 있나? 질병 치료, 불로부터 보호, 사고 경직, 동물 속박 범위 기술이네 곤충 소환 한번 하자. 한번 하고 싶다. 드루이드 전용 기술인데. 아, 그만 나오자. 아, 너무하네 진짜. 아, 풀렸다. 못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분할 잘 되고 있죠? 아빠 입어서 아까보다 더 든든하고요. 타겟팅 안 되면 누구야? 얘야? 축복서. 하나드님 써야겠다. 그렇지. 남의 기지라 그런지 쉽지 않구만 전투가. 야. 야. 그 나오면 재미없을 텐데. 그렇지. 야 잠깐만. 야 죽여 불로. 태워 죽여. 그렇지. 그렇지. 아 전사 진짜 강하다. 전사가 다 죽였어. 같은 데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함이야. 바닥에 아이템 떨어진 것 봐. 미친 거 아닙니까? 공포의 파노라마잖아. 아 이제 방종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피해 무도를 버리고 가는구나. 아 그만 나오자 인간적으로 씨발 양심 있으면은. 야 이거 보물 이거 하나 먹으려다가 지금 방종하게 생겼어 그렇지 아 참 치사해가지고 말이야 아이템 하나 주면 그렇게 힘들게 먹어야 돼 내가 이거? 이거 거를? 14에 8에 11 어 왜? 잠깐만요 어? 잠깐만 왜? 철퇴잖아 이거 철퇴 아니야? 전투방치류가 철퇴가 아니야? 싫어요?
아, 세서 그러면 주인공 써야 돼. 방종하죠. 또 수고하셨고요. 아, 일단 좀 둘러보다 가겠습니다. 3번. I've done had enough of this. 뭐야? 퍽했다. 야, 죽여가자. 어머나. 와. 자, 기다려봐. 완전 다 가져가야지 알뜰살뜰하게. 뭐야? 어디서 나왔어 얘는? 야, 너무 혐오스럽다 바닥. 아, 2부도 해야 되니까 진짜 방종하죠. 수고하셨고요. 개똥 치운 건 제가 알아서 자르던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개똥 치우러 가느라고 약간 멈춰섰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편집을 하거든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아, 내일 이어서 가는 걸로 하죠. 내일 주말이죠? 어, 주말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매일 하고 있는데도 진행이 좀 더디네요. 즐기면서 해서 그런지. 아, 밥 먹고 입으로 오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